중학부 결승전인데요. 강주서석 중학교의 이종환 선수. 네. 그 지도사 범위 이대경 선생이고 손목치기가 주특기이고 중학생으로선 큰 키인 173cm입니다. 네. 그리고 흰색 도복에 구성중학교의 권승민 선수입니다. 네, 양남석 사범이 지도사범이고 작년에 용인대 총장기 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이뤘습니다. 중학교 결승전. 네, 광주 서섭 중고등학교는 전 학생들이 수익 수업으로 검도를 공부하고 검도에 대한 끝나는 열의가 있고 검도 공부생 조급에 많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4분 주어진 경기입니다. 네, 돌려나면서 머리치기. 청색 도복 이종환이 5cm가 상대보다 큰데요. 이종환 키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뛰어 들어가면서 머리치기를 감수시켰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특기는 손목치기입니다. 네. 의미는 주로 손목, 머리, 허리 찌름이지만 네 가지이지만 그 안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기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은 앞서가는 이종환이 173cm인데 몸무게가 53kg이면 허리치기로! 흰색 도복의 권승민 선수 한 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당한 체격의 168cm에 75kg 네, 칼이 엄격기 때문에 4분 중에 2분 30여 초가 남았고 흰색 도복 권승민이 동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권승민 선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도복에 도가 뛰면서 네. 다시 시작됩니다. 이종환 선수가 머리치기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승민 선수는 뭐 허리, 손목 등을 받아치는 예. 서로 막아냅니다. 이제 절반 정도가 흘러갑니다. 이종환 청색도 이종환 선수 한 포인트를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게 권승민에게 더 부담 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검증에서 강직한 경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환은 이제 선제 공격을 시도했죠. 네.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코등이 싸움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코등이 싸움이 허리치기로! 결국 이종환이 2점을 먼저 출발해서 2019 SBS 전국 검도왕 대회 중학부 챔피언에 오르는 이종환입니다. 네, 한 점...